네, 포르테 쿱 차량이 입고됐는데요. 이게 지금 볼트가 이렇게 칠해진 거 보니까 사고가 있었나봐요. 트렁크 누수로 입고됐거든요. 고객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금붕어도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물이 너무 많습니다. 자,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왔는지,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한번 넘친 것 같아요. 원인 확인해 볼게요. 자동차 트렁크 누수 방수. 네, 지금 물이 풀장이네요. 스페어 타이어 풀장. 와, 물이 많죠. 물통이네요, 트렁크가. 여기는 포르테 쿱 트렁크를 보고 계십니다. 네, 지금 물 빼고 있습니다. 물 빼고 누수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이제 물 뺐죠. 관련된 부분 탈거하고 누수 테스트 해볼게요. 오늘 입고된 차량은 포르테 쿠페입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관련된 부분 탈거하고 있어요. 여기가 사고 흔적이 좀 있네요, 그죠? 자,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누수 테스트 합니다. 포르테 쿱 차량이에요. 물소리 들리죠? 여기는 아까 물이 많았던 트렁크 아니에요. 어디서 물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물 벌써 들어오네요. 뭐예요? 여기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, 그죠? 이래가지고 금방 차나봐요. 여기도 이 측면으로 좀 많이 들어오네요, 그죠? 예. 여기도 막 물이 울컥하고요.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. 물이 굉장히 많이 새는데요. 반대편입니다. 네, 포르테 쿱 차량입니다. 아, 이게 지금 사고의 여파로, 추돌사고로 물이 많이 들어와요, 많이. 지금 관련된 부분 찾아서 방수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방수하면서 이 세월의 흔적 때문에 또 이 각종 먼지, 이물질들이 껴있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. 누수 테스트 합니다. 아까쯤에 이렇게 물 뿌리면 10초도 안 돼서 물 들어왔던 차거든요, 여기에. 일단은 가운데, 그 다음에 운전석, 그리고 조수석,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 할게요. 네, 지금 10초 지났죠?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. 여기 아까쯤에 비교해 보세요. 여기죠. 자, 이번에는 다른 쪽도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. 전혀 문제 없는 거 확인하면서 다음 스텝으로. 자, 지금 이렇게 3분 이상 물을 뿌리는데도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. 다른 쪽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이번은 운전석 트렁크 테스트합니다. 아, 여기도 뭐 10초만 되면 물 들어왔던 곳인데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. 자, 저희가 뭐 태풍이 오듯이는 아니지만 굉장한 수압으로 물을 뿌리는데 운전석도 이상 없는 거 확인합니다. 네, 오늘의 마지막. 지금 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. 조수석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
아까 여기도 물 조금만 뿌리면 바로 물 들어왔던 곳입니다. 밖에 지금 물소리 들리죠?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트렁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방울도 안 들어오네요. 그죠? 한 방울도. 아까 물 뿌리면 바로 물 들어왔던 차입니다. 가운데 물 하나도 없죠. 운전석 물 하나도 없죠. 조수석도 없는 거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. 자동차 누수 방수 시공 전문 캡틴